자, 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오늘 음악은 여러분 웰컴 투 동화골입니다. 자, 뭐 영화는 보셨나 모르겠네요. 남북분단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해방구였죠. 작은 이상향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 동막골을 좀 떠올려봤어요. 이제 북한군과 남한군이 같이 경비를 쓰는 날도 오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만 계속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나와 있는 일들이 많지만, 국민이 지혜를 모은다면, 앞으로 정말 민족이 수건했던 통일이 한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막골에서는 못다 이룬 꿈이 나비가 돼서 날아다녔는데요. 그런 어떤 꿈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목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정보공개는 좀 중요한 파트죠. 시험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판례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조문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번에는 정보공개 방법에 관한 법령상 청구권이 있다는, 신청을 했다는 중요 판례가 나왔죠.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 우리 쪽 시험에서 이미 유사하게 출제가 된 바도 있긴 합니다. 판례를 정확히 하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겠네요. 거부청원의 성립 요건 중에서 자 자세히 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5조, 5조에 이미 법규상 신청권으로 있어요. 조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데 이 5조에 국민의 청구권 안에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문까지 정확히 밝혀 주셔야 돼요. 15조 해석상 인정될 수도 있고 10조랑 2호도 있죠. 조문을 놓치지 않고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서 원고 적격하고 소이익에 관해서는 간단히 논의를 좀 해주는 게 좋겠어요. 특히 여기서는 소이익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설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음이 불분명할 때만 소이익이 주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타 소송 요건을 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기타 소송 요건, 소재의 적법성을 물어보면 기타 소송 요건 충족 요건은 반드시 목차를 잡고 써줘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앞전에 이 판례, 이 판례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 판례를 놓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5조의 청구권 안에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수 있는 특정 공개 방법 청구권이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90% 이상,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쓸지 몰랐네요. 객관적인 구도의 가능성이나 개연성이라는 것이 확률이죠, 확률. 보통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50%, 그리고 상당한 개연성은 7, 80%의 확률. 고도의 개연성이 보통 90% 이상의 확률인데, 뭐 굳이 꼭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두 번째 주장의 담보, 비공개 사유인지, 이렇게 목차 잡는 거 좋네요. 6호에 해당되는지, 조문 쓰고, 판례 쓰고, 사무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6호에서 담혹에 해당되면, 담혹에 대한 판례가 별도로 있죠. 여기 있네요. 담혹 관련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예시답안이 있어요. 예시답안이 있는 전원합의체 판례, 판례 문구 자체를 그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세요. 부분공의원에서 14조로 보는데, 이거 많이들 질문이 좀 나왔는데요. 여기 보세요. 6호 사유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비공개 사유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담혹에 해당된다. 그러면 비공개 사유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제외된다. 다른 말로 공개 대상 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판례도 그렇지만 이 담혹에 해당되는 기업은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개됐을 때 이익과 비공개 이익에 대해서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이익이 더 큰지 또는 비공개 이익이 더 큰지, 공개 이익이 훨씬 크면 담혹에 해당되는 것이죠. 비공개 이익이 더 크다면 담혹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6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에 공개 이익이 훨씬 더 커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공개 이익이 훨씬 더 커서 담혹에 해당된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로부터 제외되는 바이 부분은 공개해야 될 이익에 해당된다. 다만 상대적이기 때문에 비공개 이익이 더 크다면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14조 부분 공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라는 것이죠. 다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절대적인 건 아닌 겁니다. 이익형에 필요한 부분인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논리 타고 내려가면서 부분 공개 14조까지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 14조 썼고요. 관련 판례를 꼭 써줘야죠. 관련 판례. 14조의 해석에 관한 판례도 꼭 써줘야 됩니다. 물리적 분리 가능성이 아니라 공개 가치로 판단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가리고 복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청문 절차, 통보, 절차 하자를 볼 수 있는지, 여기는 지금 하자취소 문제인데 하자취소 내용을 좀 빼먹은 것 같고, 그 하자취소 관련된 가장 리딩 판례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쟁점을 놓쳐버리면 너무 데미지가 크죠. 쟁점 추출훈련은 항상 지금 답안지 보니까 실력이 상당히 좋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점 추출에 실패할 수 있는 거니까 논점 추출훈련은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논점을 못 찾으면 안 돼요. 특히 이게 많이들 누락이 됐는데 이게 하자취소의 가장 중요한 판례로 많이 언급되는 판례인데 막상 시험 문제화 시키니까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논점 찾는 훈련은 평소에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청권 필요성, 특정 방법으로 전공개를 신청권이 있는지 이렇게 중요한 쟁점 이름이 분명히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신청권 필요성까지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은 관련 판례를 정확하게 판례는 세 줄 이상, 세 줄 썼네요. 그리고 판례에 맞게 사업 구성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특히 11조 15조하고 10조 1항 2호 조문 연출 좋습니다. 조문 연출을 반드시 해주세요. 항상 중심은 조문입니다. 조문을 꼭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소개를 쓸 때는요. 항상 답안지를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수미쌍으로 쓰라고 했죠. 거부점을 성립요건 썼으면 성립요건에 맞게 포섭해 주는 겁니다. 이거 미리 포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미리 이렇게 포섭했죠. 나쁘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앞부분은 제대로 안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교수가 목차지로 빨리 보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거부점 성립 요건에서는 일반론 써주고 이 요건 중에 뭐가 문제된다 그거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제일 마지막에 마치 기타 성립 요건 충족 여부처럼 수미 쌍응이 되게 마지막에 포섭해 주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것도 답안지 스킬로 기억하세요. 미리 써주면 이거 만약에 쓱 목차 위주로 봐서 쟁점에 대한 결론 낸 것만 교수가 시간 없어서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교수가 못 읽으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건 웬만하면 포섭은 뒤에 사왔어요. 왜냐면 뒤에 소개 파트는 교수도 다 읽으니까 그게 좋습니다. 보니까 요건 포섭 소송 요건도 앞에서 막 미리 포섭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소송 요건 중에서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쫙 찔러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시간 많으면 막 다 쓰는 거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소재기 접합사 하는데 막 소송을 다 적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고 무슨 소송요건에서 뭐가 문제되고 기타 소송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6호 해당 여부. 항상 조문 판례 포섭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 제가 얘기했잖아. 조문 쓴 다음에 판례는 관련 판례는 꼭 적어주라고. 특히 판례가요.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해준 판례는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다목에 관한 이거 지금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꼭 주의하십니다. 이 예시 답안에 나오는 전원 합의체 판결 그 판례 문구 권리구제를 위한 이익과 그리고 공개했을 때 침해되는 어떤 그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이익형이어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판례 문구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판례 문구대로 사안포수 하세요. 자, 이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 문구를 놓치면 안 돼요. 부분 공개에서는 판례 키워드 쓰고 그 키워드대로 사업 포섭할 때 포섭에 공개 가치로 볼 때 이런 말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공개 가치는 공개 청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뭐 청문 관련해서 청문위원들의 이름까지 다 알 필요는 없죠. 거기서 오고 간 대화가 뭔지 뭘 묻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서 빼는 겁니다. 공개청으로 볼 때 그 공개가치는 그런 인적사항이 아니라 발언에 중점이 있으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판례에 맞게 사업 포섭 해주라는 거예요. 판례에 맞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공개 가치로 따진다. 즉, 이 사람한테 필요한 지금 공개 청구한 정보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럼 공개 가치로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포스가 할때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팔레트 맞게 포스가는 연습을 해 주십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해 주세요. 나머지는 아주 좋습니다. 파열치요, 좋아요, 인정 여부, 관련 팔레트 쓰고요. 치유의 6, 뭐 6은 괜찮습니다. 팔레트 문구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팔레트 여기 관련 팔레트 써줬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팔레트가 쏙쏙 들어가 줘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관련 팔레트, 청구기를 이걸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다들 놓쳤어. 강의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청문 절차를 다 어겼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석해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다면 하자가 치유된 걸로 본 판례가 있다. 강의 시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시험 문제 낼 거여서 더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많이들 못 찾았어요. 강의 시간에 한 내용이 딱 기억나나 보네요. 좋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석해서 충분한 방어 기회, 키워드 하나 빠졌네요.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다면 통지 기간을 다소 어긴 것 정도는 하자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이 충분한 방어 기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 썼네요. 기속력은 우리가 이미 많이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거부청 손님이고 거의 뭐 다들 쓴 포맷이 대동소이하는데 지금 잘쓴 사람들의 이제 대동소이한 답안지에서 차이는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조문 활용, 조문이나 판례를 사업에서 할때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설문에 대한 분석력이 있느냐, 분리 가능성 관련해서 너무 기계적으로 쓰지 않고 판례 어떤 결론 논거에 따라서 사안을 분석해서 쓰는 거, 이런 데서 실력차가 좀 벌어지네요. 업무협격, 기타 소송 요건으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익은 써주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사안에서는 지금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설문 내용이 명시적이면 굳이 크게 쓸 필요는 없죠.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을까? 상당한 기한선은 청구권자가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상대방 피고 공공기관이 뭐이 내용인데 써주고 사안의 경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으로 소익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되지 않으면 사실 주철회해 버리는 게 좋습니다. 판례 잘 썼어요. 고도의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이다. 써주고 사안포섭에 꼭 써야 된다고 했어요. 최근에는 제소자 가혹행위 이것도 기억해서 써버렸네요. 판례를 많이 쓰면 좋아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에서 꼭 알아두라고 했죠. 왜냐면 공개 가능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는 판례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내기 딱 좋잖아요, 지금. 좋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 판례. 판례 이렇게 많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최소 세줄 이상, 네줄 정도가 좋고 조금 더 오버해도 상관없습니다. 잘했어요. 자, 라모. 다목 정확히 찾아주고 다목에 관한 판례 현출하고 기억하십니다. 사업부서 아주 잘했어요. 하자처는 절차 하자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주고 내려가야 돼요. 왜냐? 얘기했죠. 청문회 임의 절차가 원칙이에요. 다만 두 가지. 법령이 규정이 있을 때 행정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적 청문이 된다고 했죠. 그거 써줘야죠. 그거 쓰고 나서 하자가 있을 때 물론 독자적 이유 없어요. 위법성 정도로 줄처리하세요. 이거 많이 쓰지 마세요.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많이 쓸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이 청문회 관련된 조문이 있었잖아요. 조문을 정확히 써주면서 필요적 청문 절차인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고 그리고 행정절차법 입법 취지를 볼때 독자적 위법 사유에 해당되고 위법성 정도는 중대명백에 따를 때 취소 사유다. 이런 취소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 취소 가능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되는 것이죠. 관련 판례 써주고 판례를요. 좀 적어도 세줄 이상은 좀 이렇게 써주세요. 두줄 너무 간단하게 써버렸네요. 좀 정확하게 써주세요. 법원의 판단, 이제 소결 쓴것 같고 사안의 경우 또는 뭐 소결 뭐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줄곧 법원 판단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기속용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썼는데 상관없습니다. 가비시청 정원개방과연이 직접 연락 부서를 자 질문을 압축하라고 했죠. 교수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상대방이
공개를 결정했으나 갑이 요구한, 청구한, 신청한 공개 방법이 아닌 바, 이 공개 방법에 한해서 부분, 거부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그러한 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뭐 이렇게 쓰는 건 상관없겠네요. 자, 쟁점의 정리만 읽어봐도 대충 내공이 느껴져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쟁점의 정리 쓰는 거 굉장히 주의하세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요, 쟁점 추출 훈련할 때 쟁점 쓰고 쟁점 이름 그리고 소결 내는 연습하세요. 하나만 더 할 것 같으면 소결할 때 판례 결론 논문 정도 떠올려서 판례대로 소결 내는 연습부터 하세요. 판례도요, 결론 판례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논거 이러이러함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놔야 돼요. 이게 쟁점 추출 훈련입니다. 쟁점이 뭐뭐 있고 우리 지금 실전 논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뭐가 문제되고, 두 번째 뭐가 문제되고, 소결. 판례에 따르면 1번, 결론, 뭐, 긍정된다. 논거는 뭐뭐 때문이다. 2번, 뭐뭐. 이런 식으로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야 심플하게 쓰는 연습이 됩니다. 판례. 판례 같은 경우 굳이 이쯤에 쓸 것 같으면 줄바꿔기를 해야 하는 게 더 좋겠죠. 옹호협격 및 소액, 뭐, 이럴 때 기타 소송요건 충족 여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유무의 대상 조문은 조문, 판례, 소결. 소결에서도 항상 쓸 단어가 뭐였어요? 알투참. 조무, 알투참. 정보공개, 정보공개법 1조에 나온 국민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 국민의 구청 참여. 알투참 단어를 꼭 적어주라고 했어요. 이익형이 할 때 말이죠.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십니다. 지금 다목에 관한 판례 쓴 답안지가 거의 없네요. 다목 관련된 판례, 이거 예시 답안 참조해서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절차 강화자가 있는지 유무, 유무부터 판단하고 들어갔어요. 뭐 기존에 이미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종 판례. 전무 공개 방법을 특정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좋습니다. 뭐 글씨를 좀 못 쓰더라도 다 써주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우리 채점자가 뭐 엄청 뭘 많이 적어놨네요. 비공개 대상자 뭐 분설해서 조문 판례 써주는 연습을 꼭 하십니다. 소개를 좋고요. 자, 좀 어지러운데 설문사까지 기속력 하자치우였죠. 쟁점 이름은 정확히 나오도록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글씨는 뭐 상관없더라도 글씨를 못 쓰는 경우에는 특히요, 본인의 글씨가 좀 날라다닌다 그러면 목차를 정확히 적어줘야 돼요. 목차를. 그리고 목차를 적을 때는요, 지금 여기 보세요. 좀 앞쪽으로 빼가지고 목차는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뭐 판례 이런 거는 앞으로 딱 빼가지고 이런 거라도 제대로 좀 적어주고 나머지는 이제 소결 이런 데만 조금씩만 신경 쓰세요. 목차하고 소결만. 이 부분이라도 좀 신경을 좀 써주면 됩니다. 자, 특정 법에 의한 신청권 이렇게 목차에서 정확하게 나와주니까 채점하기가 쉽겠네요. 소결, 뭐 목차도 눈에 확 띄게 썼고요. 옹호협격, 기타 소송요건 충족 여부 써주시고 잘 썼네요. 이렇게 전공개 원칙. 3조 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에 관해서는 결국 피고인, 공공기관의 입증 책임을 지고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를 엄격 해석한다는 이런 논리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공개가 원칙이라는 걸 먼저 써줬네요. 이런 논리 구성은 좋습니다. 어쨌든 조문을 해석해주면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못 쓸 것 같으면 언급을 좀 해주세요. 3조 공개 원칙이라는 점.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보면 판례 중에 입법 취지상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 입법 취지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이라는 목적과 그리고 이런 3조 공개가 원칙이라는 점 이런 거거든요. 키워드 연출 좋습니다. 특히 판례가 눈에 딱 띄게 조금 앞으로 빼도 되겠고 한자로 써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판례가 눈에 확 띄어야 돼요. 사전 통지하자, 절상하자 치유. 치유 같은 거 놓치면 안 돼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좀 알아두십니다. 기속료 이미 많이 했으니까 답안지 분량으로 정리를 꼭 해주세요. 전공개방과 거부처분인지, 대상격격의 거부처분인지. 지금 여기 보면 처분개념 쓰고 지금 거부처분 성립요건 다시 썼는데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거부처분 성립요건은 학자들이 많이 쓰는데 어차피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도 거부처분의 요건을 앞에다 써놓고 문제된 요건을 뒤로 지금 빼는 방식을 취하고 있네요. 뭐 틀린 건 아니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써본 적이 있는데 채점을 하다 보면요 좀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일 끝에 같이 그냥 써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대상격국 제일 끝에 산의 경우 여기 여기다 그냥 다 써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분개념 쓰고 거부처분 성립요건 이중으로 쓰지 마세요. 거부처분 성립요건 첫 번째 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있다. 이게 처분의 두 가지 요소예요. 행정청에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식행위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 이제 스킬 문제죠. 스킬 문제. 어디다 어떻게 써야 교수한테 어필이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이니까. 오. 조문 판례. 그렇죠. 조문 이렇게 압축적으로 적어주세요. 적었다면 표만 나면 돼요. 판례도 심플하게 적었네요. 자, 6호. 9.6호 판례. 담업. 담업에 관한 판례를 안 적었네요. 지금 이거 적은 판례가 하나, 답안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담업에 관한 전화 합의체 판결의 그 내용이요.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답안이 있어요. 포섭은 원래 이제 번호 붙이지 말라고 하는데 번호 붙이니까 보기는 확실히 편하네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지금 상황부터 보면 여기는 지금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단어 집어넣었죠, 지금.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 판례의 키워드만 맞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좋아요. 저 앞에 잠깐만. 여기도 15조, 그죠, 2조 1항 2호까지 조문 언급. 관련된 조문이 있으면 항상 언급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조문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강화상 처리가 맞죠. 사전 변경이면. 자, 전부인실에 따라서 지금 법 전부인실이죠. 해당되는 걸 여기서 다 찾아줘야 된다. 자, 놓친 것들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강의 시간에 이미 많이 한 거여서 다들 잘 썼네요. 이게 상업포섭 잘했네요. 기타 성립은 중요하고 좋습니다. 잘 썼네요.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 상업포섭 할 때 집어넣고 국민 알거리 두면서 국정 참여 이익과 형량이 있을 때 업무의 공정 수행에 고도 지장이 있을 객관적인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 사업수업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판례에 맞게 사업수업 해주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포섭의 사막서는 절대 잊지 마세요. 설문내용, 조문, 여기 조문도 들어가죠. 설문내용, 조문, 그리고 판례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놀아가지 마세요. 특히 조문은 반드시 현출해야 돼요. 그리고 판례도, 판례 키워드도 여기다 쓰기 위해서 검토한 거예요. 쓰기 위해서. 안 쓰면요. 쓸 필요가 없죠. 자, 기억하십니다. 6호만 이번에 좀 정리를 하세요. 6호. 개인 식별 정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그거 말고 담호까지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청문 절차 하자. 절상하자 이런 거 딱 좋네요. 독자 유법사인지 유법성 정도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통합적으로 적어버리세요. 강약 조절이 아주 뛰어나네요.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야 답안지 읽을 때도 편해요. 강약 조절을 해줘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하자 치유 가능성은 중요하니까 뭐 판례 위주로 적어줬네요. 그리고 이번에 좀 알아두면 좋겠죠. 이번 이 판례 청문 절차 청문 통지와 관련해서 청문 기일 통지를 다소 어겼더라도 뭐면 이의 없이 출석해서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이게 다 키워드네요. 청문 관련해서 통지 절차를 다소 어겼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석해서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 치고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 이 정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세요. 기송률 여러분 시험 봤죠.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잘 썼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좀 주의해 주세요. 아직까지 이제 조문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답안지가 있으니까 조문 활용 강의 시간에 조문 다 검토해 줬죠. 특히 20조 2항 같은 경우 쓴 답안지도 있던데 뭐냐면 재판장의 비공개 열람 심사했죠. 재판장의 비공개 열람 심사건 어떻게 보면요 14조 부분 공개에서도 써줄 수 있습니다. 해당 피고가 어떤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를 부분 공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재판장이 비공개 열람해 볼 필요는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항상 조문 활용 조심하시고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 문구는 정확히 암기해야 됩니다. 책에 보니까 6호 다목에 관한 판례를 써준 답안지 하나도 없었어요. 정확히 알아두십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이익형량 할 때 전공개법 1조의 목적인 알투참, 국민의 알권리, 투명성, 국정참여 이거는 공개이익에다 써줄 내용이라고 했죠. 그럼 비공개이익은 어딨냐? 설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공개와 시험에 나오면 비공개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체크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네 번째, 전공개와 관련해서 거부가 나왔을 때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과 음행심판이죠. 그리고 인용제기의 종류. 근데 여기서 한 개, 직접 처분 제기를 하는 건 당해 정보를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직접 처분 제기를 다 안 되고 그리고 50조에 직접 처분도 안 되고 따라서 50조의 간접 강제가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된다는 건 이거 완벽하게 알아둡니다. 행정수반은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